본 기자는 지금 서울 행정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법원 앞에서는 이 박상학 일당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 우리 6.15 공동성명을 무력화하고 남북 간의 대화를 상당하게 껄끄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 탈북자 박상학 씨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법인 통일부에서 인가를 내준 법인 설립을 취소하겠다 했더니 그 행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소송을 냈는데 이 판사들이 박상학 형제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탈북자들이 낸 박상학 형제가 낸 그 법인 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통일부에서 법인 취소를 더 이상 행정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박상학 형제도 규탄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정지를 시켜놓은 유보적 입장을 보인 법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를 하려는 그러한 지금 이 기자회견을 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집회는 정식 집회는 아니고요.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집회경기를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려는 건데요. 이 기자회견의 취지는 행정법원에서 과연 이런 판결이 옳았던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아니냐라는 항의성 규탄 집회,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네, 아무튼 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기 앞에요. 앞에요. 자, 사진부터 찍을게요. 저는 신원식이고요. 여기, 여기는 우리 경기도동 행정법원 앞입니다. 그래서, 대북 살포, 탈북자 단체 해산을 중단. 네, 조금만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조금만 더 들어와 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기자회견입니다. 네, 지금부터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 해산을 중단시킨 이곳 서울행정법원 박양준 이성용 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 17일 통일부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민 단체의 큰 셈에 대해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때문인데요. 탈북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통일부의 법인허가 취소의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이 탈북자 단체들의 행위들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남북연락공동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체는 각각 이 서울행정법원에 이 탈북자 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8월 12일과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양준 판사, 이성용 판사는 탈북자 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습게 보는 또 사지로 내모는 그러한 행위이며
정광훈의 8.15 태극기 집회를 허가한 것과 똑같은 일일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일부 탈북자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런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박양준, 이성용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지속하려는 탈북자 단체는 해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하인철 회원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6월 한반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전쟁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와 여당 측은 부랴부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의 가장 큰 축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아직도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탈북자 단체 설립 허가 취소 또한 법원에 의해 중단됐습니다. 잠시만요. 이유는 신청인 큰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 탈북자 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속에 있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할 때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두려움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6월 전쟁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전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전쟁이 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사람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때는 이미 손쓰기에 늦었을 텐데 재판부는 탈북자 단체에 손해가 날 것 같다면서 설립 취소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탈북자 단체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탈북 단체는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마다 미국 정부 산하기구로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이라는 곳은 탈북자 단체에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를 표방하는 NED 또한 매해 탈북단체에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자신들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는 안 될 것입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단체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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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탈북단체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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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엄중한 행위입니다. 이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이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찾아온 기자를 폭행하고 경찰까지 폭행하는 그런 안하무인의 일들을 벌이면서 마치 이곳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양 의기양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북자 단체의 막가파식 행동 접경지 주민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이 북한에 쌀을 보내고 대북전단 쓰레기를 날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이런 행동들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탈북자 단체들의 해산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발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의 법인 취소 집행정지한 판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청년당 권호민 대표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북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한 행위입니다. 또한 이는 남북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진행되는 심리전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청와대는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며 위법 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단체들에 대한 통일부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단체들에 대해서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는 법인의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야 한다면서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단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탈북단체에 대한 통일부 허가 설립 취소를 중단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탈북단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탈북자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탈북단체들의 돈줄이라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탈북단체들은 탈북단체들은 남북관계를 망치는 대가로 돈줄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잔 솔티가 박사학위에 돈을 전달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고 대북단체 실무자 중 한 사람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북단체들의 주수입원인 NED와 북한인권법에 따른 미 국무부 예산으로 돈을 버틴다고 실토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벌이고 있는 미국입니다. 탈북단체는 이러한 미국에 철저히 이용당해왔습니다.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같은 민족을 음해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손해는 돈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몰상식하는 일을 중단하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대북전단 살포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 번째로 물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판문점 사례를 어기면서 남북 연락선은 차단되었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판문점 선언을 먼저 어긴 정확하게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에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파괴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시적 전쟁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으며 이러한 전쟁 위기가 상시적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상시적 전쟁 위기 속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북의 평화통일 번영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지금에 남북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한 번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단체들에 의해서 전쟁 위기 물적 손해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이득까지 모조리 파괴된 것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공공복리의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러한 탈북단체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부가 말한 이런 설립허가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공공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금이라도 행정효력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이러한 탈북단체들에 대한 허가를 지금 당장 취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북단체들의 위험천만한 행위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계속해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규탄하고 또 이런 것을 못하게 막아도 모자랄 판에 이 사법부, 이 행정법원의 이성용 판사 그리고 박양준 판사는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사들에게는 이 정광훈의 8.15 집회, 태극기 집회와 같이 국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예상했음에도 8.15 집회를 허가해준 박형수 판사처럼 마치 이 한반도에 들이우는 전쟁이기 그리고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들을 예상하고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탈북단체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탈북단체를 비호하는 서울행정법원, 이 사법부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네 다시 한번 이 탈북자단체의 해산을 그리고 설립 취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접경지에 살고 있는 주민 박민아 우리 대진영 회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연천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연천은 38선보다 위에 위치해 있어서 흔히 접경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연천은 산 좋고 물 흐르는 제 인생이 담겨있는 곳이었습니다. 남과 북을 흐르는 임진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민통선 안에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며 살아왔던 제 고향이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곳에 큰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 제가 고등학생 때 갑자기 친구가 살던 마을에 북에서 쏜 포가 떨어졌다면서 그래서 주민들이 대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쟁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북에서 쏜 포는 그냥 갑자기 날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 탈북자 단체가 연천으로 와서 대북 전단을 130만 장 이상 살포했고 이에 북은 그 대북 전단을 막기 위해서 포를 쏘다가 그게 민간 지역까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칫하면 제 친구가 내 가족이 내가 다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탈북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랬습니다. 파주나 김포 같은 접경지에서 날린 대북 전단이 의정부 시민의 지붕을 부수고 대북 전단 때문에 군사적 행동이 생길까봐 접경지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민통선 안에서 밭을 일구던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상황에 계속 뉴스를 틀어놓기도 하고 아예 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히기도 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의 날들로 만드는 대북 전단 이제는 진짜 제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 인권이란 탈을 쓴 채 이 접경지역 주민들이 마음 편히 살아가야 할 기본권을 빼앗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북 전단 날리는 탈북자 단체를 더 이상 대북 전단 날릴 수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대북 전단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대북 전단은 두려움 공포만 키우는 것이지 절대 인권을 개선하지 않는다 외쳤습니다. 연천 군민 생명 위협하고 전쟁 위기 부추기는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한다. 저희 집 앞에 걸려있던 현수막의 내용이었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이 대북 전단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정말 두렵습니다. 대북 전단이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대북 전단의 살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삶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여러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간 교류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이렇다 할 진전이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 바로 이 탈북자 단체들이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
대북간다 살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자 단체들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더불어 해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김수영 상임대표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13는 탈북자 단체 해산을 중단시킨 박양준, 이성용 판사를 규탄한다. 2018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전 국민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따라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런데 지난 6월 또다시 박상학, 박정호를 필두로 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셈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고 전쟁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전쟁 행위이며 북을 적대시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또한 대북전단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끌어오르자 통일부는 지난 6월 17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셈에 대해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활동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으며 정부의 통일 추진 노력에 저해가 되었다는 점을 사유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조치를 내렸다. 반면 국민들의 안녕과 남북합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들은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오히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 박양준 부장판사, 행정 6부 이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셈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탈북자 단체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박상학, 박정호를 비롯한 탈북자 단체들이 잃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터무니없는 이유였다. 수년간 탈북자 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전쟁 위기와 환경 오염은 극심해지고 이로써 국민의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 박양준 부장판사와 이성영 부장판사는 누구를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몇몇 탈북자 단체들을 위해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데 동조한 것이다. 꼿꼿 세 번씩 거쳐지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일삼는 탈북자 단체 설립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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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의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이용한 이성용, 박양준 부장판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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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